아, 알리나의 타투는 아, 타투가 아니다. 솔직히 센 척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흑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어떻게 만나러 가야 될까봐요. 그러니까 아니 너 저기 원호가 나한테 깝치다 어떻게 됐는지 알아? 민수가 직접 찾아왔어. 네, 우리 가장 무서운 거는 아무래도 민수지. 민수형 빨간색. 민수. 지금 뭐 찾고 오시죠? 아, 나 그럼 지금 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 방송 한 10분 내로 갈 거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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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 근데 형아 솔직히 다 사람들 착하잖아. 근데 이제 와서 형만 이미지 관리하지마. 너가 제일 쓰레기야 여기서. 굳이 정하자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형님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리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음... 형아 타투 좀 보여줘. 어디 타투 있으셨나봐요. 좀 반지게. 아, 이거 무궁한 점인 줄 알았는데. 어머 원호그램이잖아. 아니 이거 원호그램이잖아. 리나님 타투가 사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만난 것도 있는데 악수라도 좀. 저 악력 세요. 전 약해서. 아 형님 저 문신 해드려야 되는데. 어 어디요? 어디 해드릴까요? 예? 제일 아픈 부위를 찝어드릴 수 있어요. 못 받을 건데요? 뭐 어디를 원하시는지 뭐 머리를 원하시면 머리. 자, 아유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방송엔 또 처음인 건데. 네. 네, 언제나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싶으셨다고. 그니까요. 아 저 원하님 너무 좋아하잖아. 또 잘생겨가지고. 들어왔다. 여심이요? 네. 둘이 손잡고 눈 마주치고 당하지. 아 그래. 나 이런 거 잘해. 어 그래. 먼저 해주실래요? 레이디 퍼스트. 너 좋아하지? 당연하지. 저랑 사진 찍어서 영광이었죠? 당연하지. 너 나 밥으로 보지. 아! 당연하지. 형아 말을 해야지. 사과해! 졌어 사과해! 잘못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알리나님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 오늘 전화를 오겠대. 내가 안 받았어. 은별이가 받았어. 은별이가 딱 봤더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 원하는 핸드폰 아니 에? 나나 뭐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딱 끊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걸었다? 딱 전화하더니 은별이 귀엽긴 게 전화 잘못 걸어놓고 사과도 그렇게 빠르게 안 하면 좀 민폐 아니에요? 너무 당황했어 나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하시면 저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시나요? 기프티콘이요? 네네 제가 패티나면서 같이 먹고 싶어서 얼만큼? 핫토갤러로 혹시 보내주시나요? 뚝배기요? 그래서 우리가 못 참했어. 아니 타투갤러리요? 타투갤러리 또 뭐야? 네 아몬드 공공으로 그냥 다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싸가야 되는... 아 네 혼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사시? 누구시? 저 여기 천안이요. 아 마침 이제 천안 가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안 쫓아갔잖아요 요즘한테. 이상한 번호... 뭐지? 아니 저 누구... 아 은별님이네 웃어! 만화님 만나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응꼬에 진짜 주먹 다 넣을 거예요. 뭐라고? 응꼬에 정말 주먹을 넣었다고? 꿈이고 씨.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파프겔란 아몬드 봉봉을 아몬드 봉봉으로만 사왔어. 오늘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또 하나가 또 있어. 우리 에이블 직원들이 스태프들이 분담을 해서 스트리머들과 유튜버들에게 그 전담 매니저 일을 해주고 있어. 난 형이잖아. 아니야. 난 내가 스스로 해. 갑자기? 너는 리나님을 전담해야 돼. 저의 전담이신 거예요? 전자담배? 확 펴버리게. 끝까지 그냥 탄내날 때까지. 꼭지까지 타버리게. 저 꼭지요? 아니. 아 제가 가끔 이렇게 말이 끊겨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이미 말을 해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제가 가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저 요즘 그래서 막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뭘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갑자기 성대모사 나와요? 이야 이거 대화가! 뭘 연습하시는데요? 뭐 카밀라. 호빈아 밥 먹었니? 아니 그게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 언니 밥 사주세요 막 이러면서. 아니 여러분 도비치형 아닙니다. 제가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도비요? 제 별명이에요. 코 수술했을 때 코가 삐죽하다고 근데 코 보형물 빼가지고 이제 좀 덜 듣는 소리예요. 왜 우리 쪽은 다 코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 저 코 보형물 뺐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냥 코가 됐어. 그럼 돼지코 돼요? 아 돼지코는 안 돼요. 나 뼈가 연골이 무너져서 원래 코를 만들려고 여기만 받쳐놨어요. 뇌뼈로. 뇌뼈요? 아니요 뇌뼈가 뇌뼈 마이 볼. 형 이거 동화되면 안 돼요. 아니라고. 지금 난리다 여기에요? A few moments later. 됐죠? 진정이 됐죠? 예쁜. 뭐가 예쁜? 갑자기. 말을 해줘요. 말을 해달라고요. 뭐가 예쁜지 얘기해줘. 그거를 알려줘야지 우리가 그게 예쁘다. 나, 아 보니 그치? 알리나 예쁘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난 매주 못해. 아니야 형. 너는 이제 몇 달 후에 예쁜 거. 아, 본인이 예쁘다는 거야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맞아 맞아. 통역사가 필요한 거였네. 그럼 그렇게 말을 하지. 통역사가 필요한 거였어. 이분 혼자 벌써. 아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언제? 아니야 언제 웃을 때 네, 저렇게 너무... 웃었어. 아 근데 내가 언제 웃을 때 막 이렇게 웃었어요. 펑 웃었잖아요. 제 인생의 대표님. 왜 날 지켜? 뭐 가슴 되게 문지르시네. 저 그 운동했으니까. 아 크다. 보형물 넣은 것 같아. 아 나만 해. 아 나만 큰 것 같아. 아니 리나님이 내 가슴 되게 부러워해. 저 한 거거든요. 아니 했는데 없어요. 아니 저 매니저로서 스트리머 보호하겠습니다. 진짜요? 자랑이야. 가짜 코에 가짜 숨가라는데 그만 멈춰. 내가 와 이 사람 제정신이야. 이 사람 우리 회사를 꼭 데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드립 있어. 진짜 네? 대한민국에 이런 드립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 총 맞아도 제일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크답니다. 저는 뭐라고 이분들은 심장이 관통해서 이미 죽었단 말이야. 하지만 나는 한 발로 죽을 거 한 다섯 발로 이제 가슴 수술 마음이 아프지. 하신 이유가 네.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아니에요. 가슴 수술 한 이유가 이게 조금 마음이 아픈데 첫 번째는 목욕탕을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빡빡이 시절 머리에 문신이 있는 타락한 비구니 시절인데 얼굴은 예쁘장 하니까 할머니들 어머 몸에 그림 너무 예쁘다 근데 아래는 땡겨 이러더라고요. 너무 매운데? 얼굴만... 아, 그러니까 남자로 아신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빡빡이 때 얼굴에 수건 덮고 집에 누워 있었는데 친구들이 소리 지르면서 왜 잠겨 우리 집에 누워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야 어느 날 내가 근데 이제 목욕을 하잖아요. 원래 살이 찌면 같이 찐다고 하잖아요, 여자는. 근데 살이 쪘는데 배는 찌는데 여기 안 찐 거야. 양치를 했는데 양치물 이렇게 막 줄줄 떨어지잖아요. 배 막 이렇게 우다닥 막 묻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난 여기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누웠죠 수술 때.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원래 아파서 막 아, 이제 가슴 수술 하고 나서.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봤는데 벽이 안 보여. 그럼 연기해 주세요. 미션 탑. 간만에 두 형제의 그럴까? 와중이 보고 싶어. 한 번 잠깐 앉아 보실래요? 저희 형제가 리나님을 좀 꼬셔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예쁘다. 은별이가 선녀라는 생각을. 혹시 커피 좋아해요? 부드러운 우유가 들어간 라떼 좋아하는구나. 저도 우유 좋아해요. I love you. 웃는 모습이 마치 태양 같아요. 너무 뜨겁다 했다니까 나. 보고 있으면 눈이 부시다 했잖아. 지금 구름이 좀 가려줘야 될 것 같은데. 뭐야? 불이 꺼져 있었잖아. 빛은 여기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빛으로 돌아가. I shine in my sunshine. I love my life. Life walk. 나는 나요. 아, 나 스키네. 스키 스키 때.